예. 이 정도. 비대가 올해 좀 뭐 괜찮아 된 택이 아주 예. 안 된 택은 아니고. 예, 이 정도면 그래도 예. 잘 된 것 같은데요, 비대는. 예, 예. 예, 그래서 비대랑 이런 건 잘 된 것 같고 이제 예. 관건은 역시 당도. 예. 예 당도죠. 당도가 뭐 18브릭스 이상 나가야지. 네네. 뭐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정도 상태이고. 예. 뭐 한 700g. 700g 정도 나가요. 700g 정도? 예. 지금 여기 가온. 네. 네 가온 하우스. 올해는 좀 보니까 좀 특이하네요. 항상 예. 이제 여기가 좀 약간 그레데이션이라도 좀 약간 녹색 계열의. 이거는 지금 봉지를 싸셨는데 지금 이제 빨간해요 또 올해는? 예. 이거 왜 빨간색으로 또 하신 거죠? 요게 이제 그 빛 중에서 좋은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예, 예. 당도가 빨리 올라가고 아, 뭐 빛 중에서도 뭐 가시광선 예. 계열이 있으니까 예, 예. 색깔이 예. 빨리 나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일본에서 좋다고 빨간색이 좋다고 거기 나와가지고 예. 제가 이제 이거는 그라데이션은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빨간 걸로 그걸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빠른지를 한번 보고 사는 거죠. 예, 아까 지금 뭐 여기는 하우스다 예. 보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예, 예, 예. 다 많이 하셨고 예. 이제 여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예. 예. 사실 이제 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예, 녹색 아직도 녹색 봉투 쓰시는 농가분들이 많은데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봉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모르죠. 녹색보단 흰색이 무조건. 흰색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흰색이 훨씬 낫고 빛이 예.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예. 지금 저희들도 빛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데는 저 녹색을 씌워 놨어요. 아 빛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예. 예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녹색으로 하시고. 예, 예, 예. 지금 생육 단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지금 이제 연화기인데 예. 이 연화기인데 나무는 이제 등숙이 거의 다 됐고요. 예, 나무는 이제 이렇게 등숙이 다 되었고 등숙이 다 이제 됐고 그 지금 겨우 연화기를 지나고 있는 편이죠. 지나고 있고 성숙기에 들어설 편인데 네네. 성숙기에 들어서면은 이제 연화기가 한 30일 정도 지속되다가 성숙기로 들어서는데 성숙기 들어서고 뭐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있으면 수확이 가능하죠. 그러면 대략 6월 말 정도면 예, 예. 수확을 하실 수 있을 예, 것 예. 같다는. 예. 뭐 잎 상태는 아주 좋네요 올해는. 예예. 예. 예. 그 올해는 지금 그 방제 한 횟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돼. 아 올해는요? 예. 오. 지금 한 세 번 정도밖에 안 쳤어요. 올해 방제를? 예. 올해 초기가 너무 이 깨끗하고 좋아가지고 네. 봉지 씌기 전에 한 번 그런 게 한 번이에요. 네네. 그때 어떤 방제들을 하시는 거죠? 아 응애하고 그 녹윤하고 탄저하고 진딧물하고 그렇게 네. 방제하고 바로 씌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봉지 씌인 사람이 왔다 갔기 때문에 네네. 응애약을 한 번 더 쳤어요. 아, 응애약을 한 번 더 치시고 네. 그래서 총 세 번이라고요? 네. 작기 네. 기간 동안? 예, 예, 예. 그럼 굉장히 적게 하신 거 아닌가요? 올해는 적게 했어요. 노지도 지금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이제 당도를 올려야 되는 시점인데 예.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온도계를 확인해 보니까 30도가 예. 벌써 찍혔더라고요. 지금 6월 예. 5일인데 예, 예. 이 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고온, 예, 예. 그렇죠. 고온들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매추어라는 제품이 이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그런 장애 요인을 좀 해소시켜주는 착색 당도제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예, 예. 이제 온도가 요새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당도 향상에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 여기 매추어로 좀 관리를 해보고요. 예, 당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지금 뭐 현재 뭐 생육 상태나 이런 것들은 아, 올해는 예. 건강하고 좋은 택입니다. 아주 좋네요. 예. 저는 약간 이게 원래 적황이... 연하기 들어서면은 예. 잎이 함에 응망이 되죠. 약을 많이 치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적황이 뭐 잎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잎 크기도 아주 예. 예, 딱 좋네요. 크지도 않고 예, 예. 본잎은 조금 요래 크고 네. 다시 삼절 즉심에 나온 잎들은 적죠.
이렇게 뭐 현주작심에서 나온 네. 잎들은 적고 본잎도 뭐 그렇게 크진 않죠? 아, 아주 크진 않아죠. 본잎도 뭐 이 네. 정도니까. 예. 네. 여기 그때 뭐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저희 9월에 밑거름 하시고 예, 예, 예. 예. 그 건주비로 아직도 많이 안으신 거죠 거의? 그렇죠. 예. 연하기가 되고 예. 그때가 되면 원래 비료를 주면은 그때는 절대 안 된다고 당도를 향상을 예. 위해서 N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지금부터는 인산가리 예, 인산가리 예. 위주로만 예. 또 인산이 이제 맛을 내는데 굉장히 인산이 맛을 내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하긴 하는데 예, 예. 우리나라 땅에는 인산이 많잖아요. 네, 네. 물론 불용성 인산도 많고 한데 가장 큰 문제가 인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고토가 하거든요. 그렇죠, 박은혜 씨. 그러니까 이제 고토 캔마그를 좀 여러 군 치고 하면은 고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특히 박은혜 씨 같은 경우는 뭐 캔마그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수확기 때는 연면시비가 즉각적인 아, 그렇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연면시비로 좀 마그네슘 관련 제재를 좀 예, 예. 쳐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하고 있죠. 예, 되겠네요. 예예. 예. 수확기 때 제가 한번 또 구경하러 오겠습니다. 예, 그래요.